7월 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기를 또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고요. 또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을 계속 기억하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지고 불행해져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는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이 조화가,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를 잘 하시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현대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질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치매, 자꾸 잊어버리고 그거는 늦출 수는 있지만 치료하는 방법은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들어가시다 보면 암보다도 더 두려운 게 사실은 이 치매예요. 알츠하이머병 걸리면 안 되겠다. 참 잊어버리고, 이거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에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건 은혜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기억, 이것까지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는 온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어떤 기능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가서 검사도 받아야 되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뇌의 어떤 기능, 질병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무능, 영적으로 해이해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동안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부하신 것이 절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여러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절대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절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동안에 내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갑절로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사사 시대로 접어들고 그리고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 외형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것 같고 다 번창하는 것 같고 뭔가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해이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때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은 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죠? 그곳에 이제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고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장차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번창을 하게 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고 그때의 애굽 사람 애굽에서 애굽인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
정말 그 당시에는 한때 남부러울 것이 없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던 그런 민족에서 이제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고통받는 민족으로, 백성들로 이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애굽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바로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저 너무 그들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건강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 그들의 힘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왕의 명령을 내려서 아예 그냥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산악 그 말살 정책, 응? 그런 것을 이제 펼칠 정도로 히브리 민족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받게 됐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던 상황에서 고난의 세월로 바뀌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히브리 민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위험을 주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또 한 가지는 그 풍요와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겉으로는 발전한 것 같고 번창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을 소리내서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분이냐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원인과 이유와 방법이 있고 그것을 알면 그것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그런 것이고요. 인간의 지식, 학문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알면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들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알려주면 하나님까지도 인간들이 조종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감추고 있었어요.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조정을 당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나의 본분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의 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앞으로 좀 몇 가지 말씀으로 더 나눠볼 텐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기쁨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